실장님, 학교 시설 공사하면서요. 공사비, 대여금 뭐 이런 것들이 미지급이 돼가지고 학교 개교가 늦어지고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런 사례가 예, 말씀해 주시죠. 꽤 많아요. 예.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지난 3년간 학교 시설 공사비 미지급금이 182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개교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옆 학교, 인근 학교에 그 재배정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지역에 있는 사례인데요. 이게 많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회사 A가 중학교 체육관 건설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요. 해당 지역의 소규모 건설 업체 B, C, D한테 하청을 줍니다. 근데 B, C, D는 하청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죠. 이게 관급 공사니까요. 그런데 교육청으로 건설회사 A에게 세금 미납, 타공사 체불금 이런 것이 있다면서 채권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B, C, D가 아예 공사비를 전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금 미납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살펴보면 다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단순히 교육부에 맡겨놔서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조달청, 국토부, 공정위 이런 데들이 이게 함께 모여서 근본적인 것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저희는 그 공공공사, 특히 시설 공사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렇게 공사대금도 선지급도 좀 하고, 네.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그 하청, 지하청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아, 그 원도급 사업자가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저는 학교 공사를 참여하게 되는지 그걸 알지는 못하겠어요. 지방교육청하고 예. 교육부하고 하여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게 그이 해당 한 건, 두 건, 이 해당 건을 해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루프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막는데 국조실에서 좀 나서서 이걸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육부에만 맡겨놓으실 게 아니라. 아, 공정위원장님, 네. 그 앞서 그 고용진 의원께서 질의를 네네. 하셨던 내용인데, 네네. 그 교차 판매 금지가 조건으로 붙어서 이 기업 결합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예, 물론 의원님의 그러시겠죠. 양해를 근데 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 때문에 네네. 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기업 결합 승인 자체를 안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됐으니까 기업 결합 승인을 주든지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되지. 이 말도 안 되는 교차 판매 금지가 단서로 붙은 결합 승인이 나게 되면 이거는 결합 승인도 아니고 결합 승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업 결합을 하는 목적이 교차 판매를 하려고 기업 결합을 하는 걸 텐데 이 회사들은 교차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조건으로 그 기업 결합을 승인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아예 떼서 말이 안 되면 승인을 내주지 말든지, 말이 된다고 하면 승인을 내주든지 이렇게 간병하게 가야 되지.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제까지 결정한 상한에서는 전체적으로 승인 또는 불승인이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승인을 하면서도 거기에 덧붙여서 시정 조치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찌됐건 저는 네. 그 교차 승인 판매가 네. 조건으로 붙는 것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위원장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승인이 되거나 네. 승인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간명하게 결정이 나야 되지 조건부라는 것은 오히려 이 결합 승인 제도 자체를 좀 형해화시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실장님, 국무총리 비서실장님한테 예. 질의를 간단하게 뭐 이게 그 조국 장관이 물러났어요.
예. 재임 기간이 35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재청을 하셨겠죠, 그죠? 예. 그러면 재청이라는 것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장관에 대한 보증 아닙니까, 그죠? 성격적으로 보면 이분 틀림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35일 만에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총리님께서 뭐라고 한 말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그냥?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시면 생각을 국민들께 표하시는 게 총리로서 마땅한 그 재청권자로서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요 며칠은 아시다시피 뭐 방일권이라든지 다른 일정이 많으셔서 아마 그쪽에 미처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뭐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저 당신의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논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예, 유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 남구갑의 장비